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카페 더 차고입니다. 바로 요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분당 가나안교회가 있습니다. 예, 오늘 가나안교회 제가 속해 있는 3부부 1구역, 1학기 마지막 구역 예배, 종강 기념해서 제 유튜브 구독자가 8,000명이 넘었거든요. 그거를 기념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구역 식구분들께서 이렇게 모여주셨습니다. 우선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백이성 역사 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 강의가 이제 유튜브로도 올라갈 겁니다. 다음 주말이나 아니면 다다음 주에 아마 올라갈 텐데. 뭐, 이건 오타입니다. 7월 17일이 아니고 지금 20일입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일에 찍고 20일인 척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여기 보면은 오늘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신사참배 강요와 저항,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종말. 1938년도부터 1945년도까지의 세월, 그리고 잠깐 아마 6.25 때까지의 요런 게 한번 잠깐 언급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 포스터를 그대로 가져왔으나 저작권은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미 영화가 제작된 지가 45년이 된 작품이어서, 예, 45년이 된 작품이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뭐, 이게 신영균, 예, 신영균, 그다음에 고은아. 아우, 이게 뭐 거의 다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해보는데. 그 밑에 이제 살아계신 뭐 유명하신 분 나오시죠. 이순재. 예, 이순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순재 맞아요. 예, 이순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남진 씨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구봉서 씨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영화는 1976년 당시에 서울 영락교회에, 지금 서울의 중구 명동 쪽으로 가시면 있는 그 영락교회 있죠? 거기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직접 영화 전체 제작을 다 챙긴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그리고 저기에 나오는 그 구봉서 씨라든가, 여러분 코미디언 그 돌아가신 구봉서 씨라든지, 여기 보면은 거기 누구야, 강효실 씨. 여자 권사 역으로 나오거든요. 강효실 씨. 최민수 그 자기 어머니 있잖아. 그 다음에 남진 씨가 그때 다 대부분 뭐냐면 윤복희가 이때 나와요. 특별 출연. 윤복희. 당시 신인 가수 윤복희.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화입니다. 예. 주기철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그 주기복 목사님이신데, 예,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전혀 교파도 달랐던 젊었을 때 친구,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 자기가 과거에 어떤 걸한 거를 속죄하는 의미로 친구에게 바친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예, 그래서 제목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은 혹은 찬송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노래를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유명한 가수가 그 이영화 씨가 불렀던 저 높은 곳을 향하여하고는 아닙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50대, 60대 분들이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의 현실. 바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 사회 현실. 통계청에서 인구주택 총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해서 85년도에 한번 종교를 조사를 했고, 숫자를. 95년도에 또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또 했죠. 네 번째 조사, 2015년도 조사. 이제 15년도 조사가 제일 최근의 조사입니다. 그 제일 최근의 조사에서 개신교가 19.7%로 우리나라 종교 비율 중에 1위였습니다. 항상 불교가 1위였다가 2015년에, 2005년에 재고 10년 만에 재니까 어떻게 되냐면 1위였다는 거죠. 불교를 밀어내고 기독교가 1위였다. 여기에 개신교라고 되어 있는 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니고 있는 뭐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말합니다. 교회, 뭐, 감리교, 뭐, 순복음, 뭐, 성결교, 뭐, 장로교, 뭐,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이 4.6%에서 출발해서 2005년대 10.9%까지 부흥을 했다가 늘어났다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7.9% 정도 늘어났다. 근데 더욱 줄어들었다. 더욱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은 종교 없음, 나는 안 믿는다 라고 하는 비율이 56.1% 절반을 넘어섰죠. 개신교도 1등이라고 해서 좋아할 게 없는 것이 19.7%, 어차피 20% 안 되기는 마찬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톨릭하고 개신교를 똑같은 기독교의 한 종류로 봤을 때는 한 27.6%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종교 없음 비율에 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종교 성직자들이. 저게 너무 높아졌다. 네, 이 조사는 2015년도 조사는 전체적으로 막 가서 조사한 게 아니고요. 표본 집단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표본 집단이라 해봐야 1100만 명이기 때문에 정확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타로 이렇게 갔을 때 0.3%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제 생각에는 거의 이슬람교 쪽의 숫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교라든지 뭐 엄연히 있잖아요. 뭐 대종교라든가. 그죠? 예.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죠. 유교라고 답하신 분도 꽤 있었다. 0.2%면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종교는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기반에 깔리고 행정적으로만 유교를 받아들이다가 조선이 되면서 유교가 아주 그 지배의 개념을 딱 썼는데 불교는 그대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숫자가 저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살다 보면은 한 집안의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고, 아, 이런 경우가 잘 없죠. 할아버지는 불교를 믿으시고, 할머니는 종교가 없으시고, 아버지는 그 천주교를 믿으시고, 뭐, 엄마는 교회를 다니시고, 나는 아침에 자고, 뭐, 이렇게 생각 없고, 뭐,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 많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그런 경우 많아도, 별다른 종교 분쟁이 별로 없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톨릭을 믿느냐 기독교를 믿느냐를 가지고도 그렇게 싸울 뿐더러 특히 이슬람 대 기독교의 대결이라는 건 뭐 이건 그죠 중동에서 우리가 매일 보고 뭐 IS라고 하는 테러 단체까지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종교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종교 분쟁이 적을까? 종교적 다툼이 적을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 그거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이어왔던 유교적인 합리주의. 소위 얘기해가지고, 무슨 뜻이냐면은, 저 사람이 우리, 그러니까 아까 종교가 다 다른 걸 생각해 봤을 때, 내 남편이지, 천주교 신자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를 다니시는 어머니가. 아시겠죠? 내 아들이지,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그 합리주의가 있는 것이죠. 유교의 가족 중심주의나 유교의 봉건성이 먼저 머릿속에 자리 잡기 때문에 예, 별로 그렇게 기분은 나쁘지. 다 같이 만약에 뭐 10명이 가족 구성원이 모였는데 한 명이 나는 무교라고 기도 안 하고 일하고 있고 나머지 9명이 식사 전에 기도하고 있으면 자신은 좀 기분이 안 좋죠. 나머지 9명이. 근데 한 명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안 믿기는 걸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종교 강의가 아니라 오늘은 종교에 기반한 그 일제시대의 강의 그리고 그게 불과 한 7, 8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걸 이 냉철한 현실 고발과 함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5가지 이유.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 첫 번째, 경제활동이 너무 바빠갖고 나는 안 간다. 첫 번째. 네. 두 번째, 목사님들이 전부 다 막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강요를 해가지고 나는 믿겨지지도 않는데 계속 믿으라 그러고 무조건 용서하라 그러고 해서 나는 싫다. 세 번째, 관계의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한 인간관계의 트라우마, 교회에서의 친구, 교회에서의 선생님 이런 사람이 너무 실망스러웠어. 나는 저 목사가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세 번째. 네 번째, 교회와 목사들의 비윤리적인 삶.
이 있대요. 있대요. 예.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요. 예. 다섯 번째, 나는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안 믿어져요. 뭐 갑자기 바다가 이렇게 막 갈라져서 터널이 생겨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 모순이 많다. 뭔가 사랑과 정의의 개념도 앞뒤가 다르다. 저기 모든 슬라이드에 이제 나올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이 악보가. 모든 슬라이드에 나올 겁니다. 제가 7월 17일 날은 강의를 했었습니다. 잊혀진 독립운동가 정인복이라고 하는 조선 광복군 총령에서 마치 그 조선의 제이슨 본, 영서 조선의 제이슨 본 하나 몰라. 제이슨 본이라고 알아 몰라. 알아듣는데? 이 권총 쏘는 본 아이덴티티 몰라요? 본 얼티메이터 미는요. 준서 알아 몰라? 알죠. 예. 예. 전 세계가 다 알겠군요. 그거 할 때는 이 자리가요, 태극기 자리였어요. 광복군 총령이 쓰던 왜 누더기 같은 태극기 있잖아요. 그게 독립군을 비장함을 나타낸다. 사실은 그게 누더기 같은 게 누더기가 아니고요. 그 핏자국들입니다. 핏자국들. 피가 이렇게 혈서를 써가지고 막 이게 묻으면 이렇게 막 닦아내고 이랬던, 이게 닦으면은 번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막 이게 되면서, 안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냉철하게 고발하는 다음 현실로 가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바로 그저께, 예? 그, 영락교회의 세습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예장총회가 열렸습니다. 심판원 총회가. 그래서 결국에 11시부터 시작했는데 쭉 다른 안건만 계속 논의하다가 한 5시쯤 돼가지고 이제 영락교회, 영락교회라 나올 큰일 날 소리였네. 명성교회 그거 한번 이렇게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가가지고 8시까지 내다가 결론 못 내고 8월 달에 다시 열자 이랬대요. 그래서 지금 뜻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명성교회 재심 판결이 또 미뤄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예장통합재판국, 목사는 7월 16일 연지동 한국조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판결을 8월로 딜레이 시켜버렸다. 왜? 격론이 벌어졌다. 왜 우리 저기 진보적인 신학생들은 어떻게 격론이 벌어질 수 있는가? 답이 뻔한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오죠.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국이잖아요. 재판국은 판사가 있습니다. 판사는 반드시 3명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3명 중에 주심을 맡은 사람, 즉 주된 그 재판의 진행과 의견을 낼 수 있는 주심이 있고요. 부심이 2명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 예. 그 주심을 맡았던 교회 목사 오양현이라는 사람이 이 안건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제27회 총회. 엄청 옛날이겠죠, 지금부터. 엄청 옛날. 신사참배 결의권에 비유하며 명성교회 사건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누구보다 기도하면서 성경과 헌법에 맞는 판결을 내리도록 이라는 말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 보도자료에 이렇게 자기가 냈대. 괄호치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해보면 간단한데 이해관계가 되게 많은가 봐요. 정작 김사만 목사는 아들에게 물려줄 마음은 조금도 없다라고 2015년 11월 26일 날에 얘기했습니다. 먼 과거에. 그죠? 그리고 2013년 11월 12일 장신대 장로교 신학대학교의 종교개혁 세미나에 초청되었던 김사만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는 나 처음에 여잔 줄 알았어. 그 진짜 처음에 여자인 줄 알았어. 아들 김하나 목사는 세습 금지는 역사적인 요구다. 총회 결의에 따르겠다. 빨간색 마크를 퀘스천 마크를 제가 딱 찍어놨죠. 그런데 왜 받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제27회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권이라는 건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가 우리한테. 그쵸? 조선예수교 장로회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도 사실 나는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선 임시정부이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이 이름 자체가 총독부의 눈치를 보고 지은 거예요. 조선예수교 장로회.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의 교파가 바로 예수교 장로회 예장입니다. 예장. 예. 예장입니다. 그래서 1938년도 9월 10일 제27회 총회 신사참배를 긴급 동의하는 것을 가결시켰습니다. 신사참배를 하겠다. 하겠다. 하겠대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숙이는 걸? 두 글자로 혹시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이게 한자라서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요배라고 합니다. 이게 허리가 요자잖아, 허리 요자. 허리를 숙여서 절한다라고 해서 요배라고 합니다. 저도 저기 뭐, 성직자분들이나, 선생님들 만나면 요배하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아유, 선생님. 그러면서 이제 뭐 악수를 쳐오시면 이제, 아유, 악수할 때도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일하는데, 우리 희는 미국 교수님들을 만나도 일하죠. 아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교수님들이 적응을 못 합니다. 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일하는 건지 적응을 못 합니다. 그쵸? 예. 장로교의 친일 행위가 시작됩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죠. 일본의 신사는 우리에게 제일 많이 알려진 신사가 어디예요? 야스쿠니라는 신사. 야스쿠니는 뭐, 왜 하면 안 됩니까? 거기에 2차 세계대전에 일본 장군으로 했거나 뭐 전사했거나 이런 애들을 가득 거기다가 올려놨단 말이에요, 위패를. 걔들이 이제 죽어서 뭐가 돼요? 신이 되는 거야, 신. 일본의 그 무당교에 의하면. 소위 말하는 신따오라고 하는 신도라는 거에 의하면은 신사를 지어놓거나 그 신사보다 하나 더 위에 그놈의 신궁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남산에 요번에 이제 녹두꽃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외성대라는 이름이 되게 히트를 쳤어요. 일본인 거주지역, 이 말입니다. 외성대. 그 외성대가 어디냐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명동이에요, 명동. 지금 남산 밑에 가시면 그 옛날에 그 동물원 있던 그 하여튼 그 무슨 창경원인가 뭐 하여튼 뭐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MBN 방송국도 있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은 그 충무로 영화의 거리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거기가 바로 외성대가 되겠습니다. 산 넘어 남촌이라는 노래예요, 혹시. 예.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꽃바람이 남으로 오네. 그죠? 예, 산 넘어 남촌을 부르고 있으면 남촌이 되게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좀 좋게 느껴지고, 그죠? 예. 우리 한국인촌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어디죠? 북촌, 가회동 이쪽이죠? 그죠? 북촌에서 남촌을 그리는 거면 친일파의 노래겠죠? 예. 이거를 제가, 옛날에 뭐, 이거, 여기 합창해 보신 분 많으니까 아실 거라. 산 넘어 남촌에는, 뭐 이 노래 있잖아. 누가 살기, 뭐, 이기죠? 내가 그거 하면서,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기, 이것도 듣기 싫은데, 음대생들이 다 이렇게 서가지고, 산 넘어 남촌에는, 뭐 이러고 있길래, 내가 저 노래가 그 노래인가 싶어 처음에 듣고 있다가, 야, 왜 이러나. 친일파 노래인 걸 알고서 지금 부르시는 건가. 내가 참 참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음대 교수님들한테 메일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예, 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걸 부르고 있습니다. 그 연합 합창단 이런 애들이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로우입니다. 신사참배를 여기서 결의합니다. 앞에 두 글자가 정말 웃깁니다. 긴급이래요. 긴급, 1938년 9월 10일. 긴급이다, 이거야. 우리 보통 뭐, 이렇게 회의한다고 모이면, 모이는데 한 시간 안 걸려요? 시간 바쁘다고 안 오고, 밥 먹는다고 안 오고, 오늘 누가 좀 아파서 안 오고, 아이고, 오늘 준서가 좀 아파가지고 제가 못 오겠어요. 영서도 그 김에 안 오고, 뭐, 그런 거 많잖아. 안 그러세요?
그런데도 이때는 어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딱 한 시간 전에 모여가지고 정확하게 20분 딱 회의하고 끝냈는지. 토론도 없어. 이 27회 총회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왜 그렇게 빨리 모이고 왜 그렇게 빨리 가결됐는가? 이걸 본총회라고 치면 여기 누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었거든요. 아시겠죠? 이러고 있었거든. 그리고 바깥에서도 몇 중으로 애워싸가지고 누가? 외놈들이. 일본 군인들이, 총독부 경찰들이 그러고 있었다 이 말이죠. 가결해라. 이러고 이분들이 다 한강으로 가요. 한강으로 가서 일본 신토의 전통 의식을 치릅니다. 뭐냐면은 그거 있잖아. 침례 교파 이런 데서 한 번씩 하는 거. 그거 왜 그 이렇게 풍덩 빠져 한강물에 빠져가고 무슨 인도 사람들 목욕하듯이 브라마 부트라 강에서 목욕하듯이 이러면 이제 와 그제 브라마 부트라라는 말이 브라마의 위대한 경전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강 자체가 경전이야 경전. 그래요. 그래서 풍덩 빠지는 거 그 종교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 오면서 나는 일본 신 그 뭐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천조 대신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씻겨서 태어났다 막 이 난리 치고 이랬어요. 그 여기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를 보고 이런 강의를 하면 백이성 강사는 자료도 없이 스토리텔링만으로 마치 지가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강의하더라라고 하는 희한한 악플이 하나 달렸길래 제가 아예 자료를 그냥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어요. 총회 결의문입니다. 이게 예장 총회 결의문. 이 총회는 뭐냐면 목사님들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뭐냐면 노회 장로회의 모습입니다. 평양 장로회, 평서 장로회, 선천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왜냐면 그 이제 남북 분단이 되셔가지고 이 북한 지역의 지도를 잘 모르실 거예요. 뭐 대한민국 지도는 잘 알겠나마는 그래도 이 잘 모르실 거야. 평양하고 평서하고 안주, 지금 평안남도 송림시, 옛날에 황해도 안주군. 네, 속하는 이 세 개의 노회가 신사참배 결의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무슨 의미냐? 1890년대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그 외국의 선교사들이 협약을 합니다. 지역을 겹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장로교와 감리교가 있는데 감리교는 인천을 통해서 서울을 쪽으로 가고 경성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장로교는 저기 평안도로 대동강을 거슬러서 남포를 거쳐가지고 평양으로 들어간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프리스비테리안 즉 장로교는 평양과 평서와 황해도 지역에 많아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감리교는요, 지금도요, 여러분, 인천에 가보시면 다 감리교야, 다. 거의 감리교예요. 감리교단,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광화문 앞에 가셔도 뭐 있어요? 감리교 본부. 그죠? 뭐, 아펜젤러니, 언더우드니, 스크랜튼이니, 그 이화재단이에요. 그 재단이. 예, 그냥, 지금 이제 떨어져 나와서 그게 예원학교하고 그게 원래 다 이화재단이야.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거기 가서 강의를 했거든. 이 역사에 대해서. 그 보구여관과 뭐, 그 동대문 구로병원과 지금 이화의료원과 뭐 이런 거에, 그냥 이화 부속 고등학교, 이화 외고, 막 이화 사범대 초등학교, 이름만 들으면 헷갈리잖아요. 이게 같은 학교야. 뭐야? 하면서 뭐 되는데. 그게 다 같은 재단이었다가 지금 두 개로 쪼개진 상황입니다. 이화여대도 그렇고. 노회가 그래서 뭐냐면 지금 거기가 다 이 감리교의 학교들이고 이렇거든요. 장로교가 서울로 내려온 거는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한 이런 이 북쪽에 계시던 기독교계 인사들이 남쪽으로 월남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일성이를 피해가지고 월남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등은 신사는 잘 보세요. 아등은 이만 우리들은 이 말입니다. 우리들은
기미독립선언서를 보면 5등은 이렇게 그렇게 하죠. 5등은 뭐냐면은 20명이 넘어갈 때는 5등입니다. 20명 이하는 아등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같으면 우리 어떻게 돼? 아등이겠죠. 아등은 신사가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 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 위를 자각하며, 야, 진짜 있기 싫다. 개소리라서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가 왈왈 짖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개를 모독하는 얘기입니다.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 참배를 솔선 이행하고 속히 민국 정신 총동원에, 난 정말 거짓말 하려니까 진짜는 말도 이렇게 어렵게 써가지고 무슨 3.1 독립운동 선언서냐. 그렇지 않겠어요?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총회후, 이 말이죠. 예. 황국 신민으로 적성을 다하기로 한다. 적성의 적이 뭐냐면요, 우리 적성 검사할 때 적자가 아니고요, 붉을 적자예요. 뭐예요? 피를 빼가지고 다 맹세한다 이 말입니다. 피를 빼가지고, 어? 어이, 이렇게 권총을 겨누고 있으니 뭐 적성을 그냥 뭐 붉을 적자로 써야지. 그럼 뭐 어떡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화 히로이토라는 놈의 새끼가 천황된 지 13년째 되는 날 9월 12일에 소화. 즉 뭐냐면 일본 천황의 연호입니다. 연호. 내가 뭐 1975년에 태어났는데 기성 뭐 45년이라면 올해란 말이야.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소위 얘기하고 칭제 건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황제를 칭하하고 원년을 정하여 연호를 따진다 이 말이거든. 우리 역사상 연호를 가진 때가 몇 개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 때. 그죠? 광개토 대왕 때, 그 다음에 대조영 때.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연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멸망하고 청나라한테 그렇게 치고 굴욕적으로 삼계국어도 한 다음에는 계속 그 숭정 몇 년 이렇게 했어요. 예? 망한 명나라에 이걸 잡고 우리가 소중하다 뭐 이러면서 뭐 했다. 청나라 이놈들은 오랑캐고 야만족이다. 뭐. 요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대한예수교장로회 홍택기. 홍택기. 홍택기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 주기철입니다. 아시겠어요? 아, 정말 이 진짜 무슨 그 배너에서 나오는 그 친구. 그죠? 배너에서 나오는 친구 같아요. 이런 얄궂은 역사의 운명이 있을 수 있나. 회장이었어. 홍택기. 제가 교회를 댕기지 않은 그 상황에서 이걸 봤다면 뭔 소린지 잘 몰랐을 거예요. 뭐, 뭔 소리야? 노회가 뭔데? 노회는 뭐고, 그럼 총회면 총회지, 노회는 뭐야? 나는 그 기독교 믿고 나서도 한참 있다라서요. 노회가 뭔지. 노회라는 건 장로회를 노회라 한다. 앞에 장자 빼고.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꼭 늙을 노자를 써야만 했나, 내가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노자들의 모임도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신사참배에 반대하신 목사님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상동이라는 목사님이 나오십니다. 1901년에 태어나셔서 1976년까지 사요. 아이고, 내 태어나고 내 두 살 때 돌아가셨네. 예. 이분이 고려신학파라고 하는 고신파라는 걸 하나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운동으로 유명하세요. 1940년 7월 신사참배 거부운동으로 검속이 되셨어. 일제의 검경에 붙잡혀 체포됐다 이 말이죠. 단속에 걸렸다. 우리 단속에 걸린 거하고 취체된 거하고 어떻게 다르게, 취체된 거는 형사가 막 뛰어가서 도망치는 걸 붙잡아가지고 제압하고 수갑을 채워서 미란다 원칙을 말하고 잡아가는 걸 취체했다고 얘기합니다. 미란다 원칙 있잖아.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잖아요.
불완전하다 싶으면 변호사한테 말해. 어, 이런 거 무서우면 형사 안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1938년 10월 24일, 총회의 결정이 내려지고 난 지 한 달 만에, 부산 초량교회, 바로 제 부산 본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제가 어렸을 때 불교를 믿지 않았겠습니까? 네, 불교를 믿. 나는 초량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교회라는 걸 내가 몰랐습니다. 부산 초량교회라는 게. 부산 초량교회에서 한상동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대요. 정확하게. 조선 총독부는 정의 및 신의에 위반한 우상인 신사 참배를 강요하니 5등은, 신도가 적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등하면 20명이지만 그래봤자 30명 조금 넘는 신도 있었다라는 얘기이죠. 부산이 불교가 세거든요. 부산이. 5등은 굴하지 말고 이것에 절대로 참배해서는 못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성동. 이때 나이가 37살 초량교회. 이때 이 왜 우리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부르는 찬송가도 있고 설교라는 게 순서가 그 다음에 또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뭐 헌금송 하시겠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이때 그거를 불렀대요. 이 역사 사료를 보면 교회 주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 이랬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이라는 노래를 불렀대.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하는 노래가 있어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뭐 노래가 있어요. 그거를 네 번인가 불렀대. 이 예배를 할 때.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뭐 이렇게 하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절대로 참배해서는 못 쓴다. 이 노래가 있죠. 우리들한테도 전해왔어요. 네, 그 테이프로 틀었어요. 초량교회 앞에서. 그럼 우리가 지내댕기면서 뭐 저 노래가 도대체 뭐야? 똑같은 음이 계속 반복되는 첫 스타일의 찬송이잖아요. 한상동 목사님의 거의 18번 찬송가입니다. 이 노래가. 그래서 1946년도 12월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대표적인 친일 목사, 조선 총독부 산하의 그, 소위 얘기해가지고, 그 북쪽에서 홍택기가 했다면 남쪽에서는 이 김길창이라는 사람이 장 목사였다라는 얘기지, 조선 총독부 산하의 신사참배단, 신사참배 기독교단에 이 김길창 목사가 46년 12월에 본인의 친일 행각을 덮기 위하여 고신대학교라고 하는 학원을 하나 만들어 놨더니 거기에서 목사, 그러니까 학생이 신학대학원만 들어가면 그때는 전도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신학대학원 졸업해가지고 뭐 이렇게 거쳐야 되는 걸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했기 때문에 학생 추천을 아예 거부해버립니다. 김길창이. 독립운동한 놈들은 나는 목사로 안 해주겠어라고 얘기하는 이런 정말 적반하 정도 유분수인 이런 일을 벌인다. 이에 반발해서 독립 1952년 부산에서 고려파 예장총회를 따로 열어버려요. 이게 고신파의 시작입니다. 지금 여기 분당으로 치면은 저쪽에 샘물교회. 예, 샘물교회가 아마 고신파의 쪽일 거예요. 신사참배 거부운동으로 검속돼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는데 한상동 목사님도 그분한테 그분은 무슨 그 자식이지 그 친일경찰 하판락한테 아주 하판락은 자기가 뜬 게 신사참배 거부운동하는 기독교인들과 목사님들을 고분해가지고 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아주 그 뭐라 할까 아주 기가 막힌 고문을 합니다. 그 뭐라 하나, 주사기로 이렇게 사람을 하판락이 가운데 이렇게 딱 다리 꼬고 앉아있어요. 이게 설국열차 같은 장면이 나와요, 이게. 앉아있고, 이렇게 니은자로 항상, 니은자로 이렇게 그 줄을 세워요. 그래야 이렇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저 뒤에는 안 보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야 다 보이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사기를 이렇게 하나 들어요. 주사기를 하나 들고, 팔에다 찔러요, 이렇게.
번역지가. 그러고 피를 이렇게 뽑아. 아시겠습니까? 뽑아. 그래가지고 주사기 쭉 빼. 그럼 이제 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피를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에다 뿜어요. 이게 친일 경찰들의 고문수법입니다. 빨리 대라. 그런 거 있죠. 이, 그 유명한 착혈 고문이라는 게 바로 이 고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에 자기 피를 뒤집어 쓰는. 그럼 어디냐면 고문 당하는 사람도 괴롭지만 이 지켜보는 사람이 막 비명 소리 하면 이게 그래가지고 진주에서 1939년도에 검속되셔서 43년도까지 그 고문을 당하고 계셨던 이광우라는 독립운동가의 그 회고담에 의하면 나는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기다리고 있고 막 듣고 이게 고개 돌리고 그러면 일본 경찰들이 개머리판으로 찍는다고 똑바로 쳐다보라고 누가 고개 돌리래 이러면서 그러하는 게 훨씬 뭐 몇만 배 더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 서른 명이 이렇게 니은자로 줄 섰는데 서른 명 다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못 간대요. 그럼 나중에 되면요 여기가 막 피바다래 피바다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 몸이 점점 더 허약해지죠.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고문 중에 옥사하시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전작 하판락은 그 경상남도 도의원에도 출마하고요. 나중에 그럼 도의원 출마했다는 나이 떨어졌습니다. 친일 경찰에다 이래가지고 떨어지고 그 고리대금업 해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아주 천수를 누리고 죽어요. 그래 2001년도에 반성 딱 한 번 해서 죽기 직전에 막 유감으로 생각한다 뭐 이런. 이제 정말로 그 한상동 목사님이 이 고문 당하신 게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해놓으니까 아까 그 친일 목사 김길창하고는 절대로 이 같이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자, 그다음에 이분의 이름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이기풍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왜? 시무하셨던 교회가 제주 성안교회, 성안교회입니다. 이걸 성내교회라고도 하고 성안교회라고도 하는데 모페트, 미국 선교사 모페트, 세뮤얼 모페트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 이름으로 개명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를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그렇고 손자도 그렇고 다 한국에서 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한국말 너무 잘합니다. 미국 사람인데. 세뮤얼 모페트 우리나라 이름은 마포삼열이라고 그래서 마포삼열 마삼열이라고 하려다가 그 중국인처럼도 보이고 일본인처럼도 보이고 하려고 마포삼열이라고 그렇다고 친일파 절대 아니에요. 예. 이 마포삼열이 이기풍 당시 목사님이 아직 안 됐을 때 동네에 그냥 청년이었을 때 힘 좀 쓰는 이런 청년이었을 때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기풍 목사가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던졌다는 말도 있고 이렇게 쳤다는 말도 있는데 나는 네이버에 보시면 뭐 위키피디아라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돌로 이렇게 던졌다고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들고 친 게 맞다고 봐요. 제가 보는 역사적 사료 해석으로 봤을 때는 돌로 이렇게 이만한 돌로 들고 있잖아. 힘께나 쓰는 장사였다고 이기풍 목사님이. 마포삼열이가 자기한테 기독교를 전달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돌로 이렇게 때려버렸어요. 함흥에서. 미친놈 서양 귀신 물러가라 이러면서 막 때려버려 턱에 맞고는 너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 잠시 생각해보면 자기 키는 지금 170밖에 안 되고 그 170이 옛날 사람 진짜 큰 거죠. 근데 170밖에 안 되고 이 모페트는요 191cm예요 등등씨도 이래요. 그런 분이 어째서 맞고도 가만히 있는가를 지금 그때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4년 만에 자기가 그 이 안수집사도 됐다가 장로도 됐다가 목사가 됩니다. 그 목사가 될 때 마포삼열을 다시 찾아갑니다. 마포삼열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했군요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턱이 이렇게 여전히 깨져 있는데 이 뭐 한국이 뭐 당시 조선이 뭐가 그렇게 뭐 좋았겠어요. 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908년 2월에 처음 제주도로 파송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일제강점기도 시작하기 전인데 뭐 외과 의료 시설이 뭐가 좋았겠어요. 그 마포삼열이 계속해서 이거를 자기 상처로 갖고 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잖아요. 이기풍 목사의 그 나중에 요 1903년도에
37년인가? 그때 그거에 완전 청년으로 해가지고 간증을 하러 가서 이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아버지 턱을 때려갖고 다치게 한 사람입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지금도 이걸로 제대로 스테이크를 못 씹는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런데 1934년부터 시작한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제주도에는. 제주도에는. 그래서 내 목숨을 걷어가는 한이 있어도 신사에 참배는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도 30명을 풀어가지고요. 신사로 가는 길, 신사 지어놓은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사로 가는 길에 이렇게 드러누워요. 다 30명이. 이렇게 뭐 거리를 둬가지고 이렇게 드러누워. 그러다가 다 체포돼요. 그러기를 무려 10번을 체포돼서 10번. 됐다가 또 풀려나고 됐다가 또 풀려나고. 1908년, 왜 이러느냐. 1908년 2월 제주도로 파송된 후에는 구렁이를 믿는 뭐 그것도 있어요. 이게 제주도가 아주 대단한 그 뭐랄까 무속신앙의 보고입니다. 여기가. 그럴 수밖에 없지. 화산섬인데다가 뭐 그렇죠. 이렇게 자연환경도 정말 변화무쌍하고 막 이게 해안가에 도로를 닦아놨는데 한 번씩 차 몰고 가보신 분 알겠지만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이렇게 도로에 쳐서 이러고 못 지나가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거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무속신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1908년 2월 제주도 파송 후에 하여튼 그 많은 미신에 영적으로 승리를 했던 경험이 많고 탄압도 많이 받았고 구렁이가 뭐 이렇게 그 믿는 종교가 어리석다라고 글을 한번 적어갖고 그걸 한성순보에다 실었다가 제주도에 이제 유학 서울로 유학가 있는 경성으로 유학가 있는 그 제주도 청년들이 그거를 보고는 자기 집에다가 전보를 쳐가지고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를 갔다가 무슨 수원 뭐 무슨 이제 상놈들 뭐 있는 것인 것처럼 비하했다 또 이래가지고 그런 엄청난 구설수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래 교회당이 불타기도 하고 막 지나가다 폭행당하기도 하고 정말 영역의 32 지금 몇 년이야 영역의 26년이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34년부터 일제 야 내가 이 탄압도 다 견뎠는데 일본놈 니네들 우습지 이러면서 아예 그냥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연세가 1868년부터 자 1940년도에 잡힌 게 마지막 잡힌 거기 때문에 자그마치 연세가 72세였다 그때 당시에 72세였다. 72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오히려 일본 경찰에 막 뺨을 때리고 막 이래버리니까 너 교회 나오랬는데 왜 안 나와?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이래버리니 일본 경찰이 원래 일본의 형사소송법 당시로서 지금은 그 조항이 없어졌는데 70세가 넘어가면은 살인의 그게 아니라면 살인의 죄가 아니라면 절대로 구금하거나 고문하지 말라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찰이 뭐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잡아갖고 막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정기 그 무슨 우리로 치면 국정감사 같은 이런 거에 제주도에 70세 넘은 목사님이 구금돼 있고 고문도 당하고 계신다라는 거에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41년도에 한번 가석방 조치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가석방 거부합니다. 내하고 같이 잡혔던 다섯 명의 젊은 목사도 함께 풀어라. 그리고 가석방이라는 건 내 죄를 내가 인정하고 니들이 용서하는 걸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못하겠어. 내가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본들 하나님의 감옥 안에서는 나는 영원히 부자여할 것이다. 나는 못 나간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감옥이 어디 있노? 여가 감옥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붙잡힌 목사들 전부 다 석방해라 하고 또 6개월간 감옥 안에서 막 투쟁을 하고 이러니까 42년 4월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결국에는 고령으로 해서 하시는데 42년 6월 20일 날 장독을 견뎌서 고열의 의식불명으로 헤매신 지 한 달 만에 숨을 거두십니다.
여수에 여수로 이 4월에 가석방 딱 되자마자 여수로 바로 그 이 후송하려고 치료하겠다고 많은 신자들이 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소고집을 누가 꺾어? 안 간다는 거예요. 함께 붙잡힌 목사 두 명만 석방됐지 세 명은 여전히 있다. 늙은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고 천국 가면 똑같다. 나는 저 사람들 다 석방되기 전에 절대 안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집 부리다가 결국 6월 20일 날 사실 좀 비참하게 이렇게 장독이 온몸에 오르셔가지고 뭐 돌아가셨을 때 사진이 있습니다만 일부러 안 가져왔습니다. 온몸이 완전 이거는 이제 아주 성할 때의 거고요. 온몸이 완전 이렇게 뚱뚱 부어 오르는 이런 그 옷이 안 맞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참, 막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이분 아십니까? 이분 들어보셨습니까? 준서 들어봤어? 이건 솔직하게 얘기해. 안 들어봤죠? 예,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초등학교 과정에서 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분에 대해서. 진짜 정규교육에서 안 된다면 나는 정규교육에서 꼭 가르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규교육에서 안 된다면 교회학교의 그 과정에서라도 이분만큼은 정말 몇 달 과정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원래 성함은 손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애양원이라고 하는 그 의료시설, 봉사시설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손양원이라고 이름을 자기가 바꾸셨어요. 원래 본명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자기가 바꿨어. 그래서 이제 신사참배? 그것은 제1계명과 10계명 중에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우상숭배, 신사참배는 절대로 안 된다. 1940년 부산 감만동. 정말 나는 이렇게 보면 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 반대운동 하시는 분은 진짜 부산이 성지야, 성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렸을 때 기독교에 기자도 모르고 이 지바이 불교가 되나가지고 기자도 모르고 살았는데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아, 뭐라 하면서 막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앞에서 너가 이 교회 앞에서는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 할머니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 종교는 다를지언정 이 교회는 성스러운 교회야. 다른 교회는 하고 틀려. 라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초량교회. 그게 한상동 목사님하고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 생긴 그겁니다. 얘기입니다. 여기 또 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다 있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1948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뭐, 이제 49년 4월 3일이라면 다 아시죠? 무장봉기, 소위, 지금 대한민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이 거기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거를 진압하러 내려보내는 진압군 세력 중에 나는 제주도에 가가지고 동포들을 향해서는 총을 못 쏘겠다라는 명분 하에 있었던 남로당, 남조선 노동당 애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군 내에. 그래서 그 군 내에 남조선 노동당 애들이 여수 순천에서 집총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총구를 거꾸로 돌려버린 거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돌려버린 그 사건에서 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그래서 여순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순 사건이 일어날 때 이분이 순천에 계셨거든요. 예, 순천에 계셨고 애양원이라는 게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혹시? 알아요? 예, 모를 수도 밖에 없죠. 나 환자, 문둥병 환자들을 돌보기로 결단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시설을 만든 겁니다. 소위 한센병 환자들.
참 우리 구역장님이 이제 피부과 원장님이셔서 아마 한센병은 인간이 걸릴 수 있는 가장 극악한 피부병이 아닌가. 별로 감동이 없으신 표정으로 뭐 이게 동의를 하시는 건지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심한 것도 많아요 뭐 이런 그러니까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시죠, 그죠? 예. 안질 환자, 이런 거. 이 안질을 알았던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왔던 목사님들 중에. 안질이라는 게 이렇게 눈이 막 가렵고 아프고 이런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 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간절히 기도하는 거 있잖아. 내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없애달라고 주께 세 번이나 간절히 구하였는데 그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울아 네가 그 약한 곳에서 네가 완성되었느니라 이러면서 그죠. 내가 네가 너무 스스로 자고할까봐 스스로 자만할까봐 너에게 그 사단을 심어놓았다. 가시를 심어놓았다. 많은 성서 신학자들과 그 성서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의학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사단의 가시가 둘 중 하나라고 합니다. 류마티즘. 무릎이나 이런 관절이나 이런 데 막 이 류마티즘이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안질일 거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 사도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질일 것이다. 그것도 마찬가지래요.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시로 막 찌르는 느낌이네, 이게. 그래서 아마 곧 둘 중 하나일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류머티즘 쪽으로 이렇게 학설이 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 환자 의료 선교를 했다. 이분이 근데 여순 사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아들 두 명이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 중2, 고1인가? 일설에는 고1, 고3이라는 말도 있고 손동신 씨하고 손동인 씨하고 두 명인데 그 둘이가 뭐냐면 우익 반공학생단체의 뭐 회장, 뭐 교화부장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어떻게 돼? 그 반란군이 학생들을 갖다가 덮쳐가지고 손형원 목사의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